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ffects. 영향. 자, 영향인데, 영향 아니고 영향이죠. 으아! 자,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은 보통 글로벌 워밍이죠.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not, be에요. 자, 하면 동등하게, equally하게, that distributed. 사실상 비동사 pp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across the globe는 전 세계를 걸쳐서, 그러니까 전 세계겠죠. 자, 그리고 there are, 자, 유동사 복수죠. 자, likely to, 뒤에 동사원형. 자, be, 자, 거기에는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there are 때문에 유동사 복수에 지금 winners의 s, 그 다음 losers의 s 있죠.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을 것 같다.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할게요. 자, 더 행성이란 말은 지구가 worms, 동사예요. s 들어가서 따뜻해짐에 따라서. 자, regarding에서 about 처리하면 되겠죠. 뭐뭐에 관해서 라는 뜻이에요. 대하여. 자, 기후의 효율에 관해서, 효과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주어는 developing countries에요. 개발하는 중인 나라니까 개발도상국. 자, 들은 are likely to, 또 썼네요. 이 사람 되게 좋아하네, 이거. 자, 뒤에 동사원형 experience 할 것 같아요. 경험할 것 같은데 더 빈칸 넣기는 부정적인입니다, 여기. 부정적인 effects, 효과들을. 자, of global warming, 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친절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not only, 자, 보드로서 썼죠. 여기서는 일단, 자, not only 보드로서부터 표시하고 들어갈게요. not only, 저 쭉 가다가 also에서 법 빼고 이렇게 들어갔죠. 자, not으로 시작하면서 동사주어 도치됐습니다. 자, 그래서 not only do many developing countries 주어 have 많은 developing, 아까도 나왔듯이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have 가질 뿐만 아니라, 자, naturally, 자연적으로 warmer, 형용사, 더 따뜻한 기후들을. 자, then, those가 받아주는 것은 countries죠. 자, 나라들인데, in developed countries, 또 이미 개발되어진 나라들이니까 얘들은 누구예요? 선진국. 선진국이죠. 선진 아니고, 선진국들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약하단 말이죠. 자, they는 개발도상국. 자, 개발도상국들은 또한 rely 전치사. 자, more heavily on 에서 rely on 구조입니다. 의존 하는데 더 heavy하게 더 많이 의존하는데 기후에 민감한. 자, sectors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such에서 like로 갔죠. 뭐뭐와 같은. 자, agriculture 농업. 그 다음 forestry, 임업. 그 다음 관광 같은. 자, 일단 얘도 주어 동사를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요, 자, 다 가지는 못할 거 as까지 가야겠네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자, as the temperatures rise further. 자, as는 뭐뭐에 따라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면 온도들이, 자, rise, 올라감에 따라서, further는 더 많이, 5 비교급이죠. 더 많이. 자, 지역들이 또 주어요. 자, such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자, will face 할 것이에요. 동사원형. 자, face는 직면 하게 될 것인데, 자, declining crops를, declining 감소하는 작물들을. 자, 그 다음, 작물, 자, yield까지 가네요. yields, 산출량.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으면 아까 어디에서 regions가 주어였죠.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will 조동사 또 동사원형. 자, struggle 힘들어 할 것인데. 자, to produce 에서 struggle 에서 앞에 나오는 struggle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용법으로 갈까요?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수식보다는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로 가겠습니다. 자, 부사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자, sufficient는 충분한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들어 할 것이야. 자, for domestic은 국내 소비. 지들 먹여 살기도 바빠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 while their major export will likely fall in volume. 자, 그 다음 여기서 while은 반면에
자, 반면에죠. 방면에가 아니고. 자, 반면에 저것들의 주요한 수출. 자, 수출도 어유 고쳤어요. 지가 스스로. 자, will likely. 또이 사람도 likely 진짜 좋아요.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하면 떨어질 것 같다. 자, in 볼륨은 양. 야, 양이라니까. 양에 있어서. 자, this effect. 자, this effect도 해석을 이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곡물 감소라고 꼭 앞에 거를 요약해서 다시 물고 들어가야지 다 해석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자, 곡물 감소의 효과는 will be 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해석해야죠. 될 것인데, 자, be made 될 것이야. 또 수동으로 썼죠.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worse하게 더 나쁘게. 자, for 누구에게? 자, 이러한 지역이란 말은 어디요? 개발도상국 지역에 더안 좋아질 것이야. 자, 만약에, 자, developed, 저것도 핑크한 느낌으로 주의하세요. 개발도상국 아니고 이번엔 선진국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 게임 체인저 됐어요. 자면은, 선진국 나라들이 are able to, 또 뒤에 동사 원형이죠. 뭐, 캔이랑 똑같죠. 자면은, make up, 보충, 할수 있다면은, 자, for the fall. 자, for the fall은 여기서는 식량 감소.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량 감소 아니고 식량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면, 메이크업 할수 있다면은, 자, in 어디에서? agricultural output에서 농업 산출량에 있어서 다시 보충할 수 있다면은, 자, with 뭐와 함께? 자, new resources와 새로운 자원들과 함께. 그래서 자원이란 말은 사실상 어떤 자원이냐면 날씨를 말하고 있어요. 날씨 자원을 말합니다. 자,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 자, from 뭐로부터냐면 their own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와 함께 그들 자신의 국내에 있는 경제인데, 자, as their land becomes more suitable, as는 또 따라서로가 되겠죠. 자, 뭘 따라서면 그들의 땅이 becomes 됨에 따라서, 자, become 또 이형식 동사 뒤에 suitable 형용사 들어갔죠. 적절하게 됨에 따라서. 자,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쓰니까 growing crops 곡물을 기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쌀을 사 먹던 나라들이 지내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수입을 안 해도 되고 자기들이 국내에서 길러서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뭐잘 보시면은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벌판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아주 풍부한 지금 뭐 농업지가 되고 지금 밀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밀 수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구나.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더 이중으로 힘들구나라는 소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좀 트렌디한 소재를 썼네요. 웬일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있으면서 옛날에 쌀 수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지들 먹기 살기도 바빠갖고 국내에서도 힘들고 수출도 못하고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은 따뜻해져서 지들은 또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악순환이죠. 여튼 이 소재를 우리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이중고통.